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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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 3월 1일, 이렇게 여러분들, 3월 1일, 3일째, 오늘 3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일요일 날, 우리가 3월 1일, 3일절에 많은 분들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해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살아서 우리가 지금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분들께 먼저 고마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묵념! 목숨 바쳐준 덕분에 저희들 이렇게 잘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바로! 네, 오늘은 3일 독립운동 여사님, 의사님 모든 분들 고마운 표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네, 타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로점이 궁금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타로 이걸 점이라고 말도 하는데요. 네, 타로가 지금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돈 타로 간다, 개돈 타러 간다, 뭐 이렇게 다 타러 가는데, 아니 버스 타러 간다고도 있어요, 기차 타러 간다, 이것도 다 타러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늘 타러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타러가 들어와서 이 타러가 뭐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나 혹은 숫자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풀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때로는 재미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쾅 믿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와 나는 재수가 안 좋구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와 나는 재수 좋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 분도 있어요. 와 재수 좋으니까 막 투자해도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예, 사실은 이는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재미로 보는 놀이에 해당된다. 요렇게 가볍게 하시면 좋겠어요. 가볍게. 예. 그 우리 주위에 놀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야외에서 하는 놀이도 있죠. 그리고 야외에 나가지 못할 환경,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추위나 이럴 때는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투 이런 것도 놀이죠. 놀이. 그다음에 포커 이런 것도 놀이고 여러 가지 놀이들 중에 타로도 하나의 놀이다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주역도 우리 마음 상태에 이한 해석을 풀이로 한 거다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세상이라고? 지구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 이 지구라는 동네는 법칙에서 돌아가요. 즉 변하지 않는 법칙에서 지구가 돌아간다. 변하지 않는 법칙. 자, 변하지 않는 법칙은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어도 되는지 한번 정확히 보셔야 돼.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어도 돼요? 네. 왜 믿어도 돼요? 원래 와, 이분들 변하지 않는 법칙은 왜 믿어야 되느냐?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근데 이 타로나든지 이런 뭐 점이라든지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거는 변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100% 믿으면 안 돼요. 요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믿어도 된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다 변하잖아. 100% 믿으면 안 돼. 그냥 놀이로 재미로 하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스위스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온 학생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타로 이런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놀이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뭐 한 장 뽑아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카드 같이 그림 해놓은 거라든 글로 풀이해놓은 거. 그럼 제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시범을 보여요. 그럼 자기들이 아무리 해놔도 제가 탁 보면 다 놀래요. 왜? 정말 좋은 걸 뽑으니까. 그래서 또 해봐라면 또 뽑고 또 해봐라. 그게 와 도대체 이 안에 거 다 보고 있나? 막 이렇게. 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는 무심에 있으면 전체와 딱 맞는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는 놀이라. 자, 변하지 않는 법칙. 자, 이 동네 지구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자, 요게 인 플러스 연이라 그래요. 요. 요거는 본인. 요렇게 해석하면 쉽죠. 본인하고 인자가 똑같잖아. 본인이. 이 연은 뭐예요? 주위잖아, 주위. 요렇게. 항상 본인과 주위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인연 과보의 법칙이다. 요렇게. 그래서 요걸 꼭 아셔서 요렇게 돼 있는 요 동네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 지구는 인연법으로 돼 있다. 요렇게 하기도 하고 인과법으로 돼 있다. 요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연기법으로 되어 있다. 요렇게 하죠. 요거는 뭐냐? 연을 강조해서 연기법 할 수도 있고 인을 강조해서 인과법 할 수도 있고 인하고 연을 다 같이 강조해서 인연법 요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야 될 백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백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백은 안 들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는 백을 들고 다니다가 누가 들고 갔다고. 그건 누가 들고 갈 수 있어요. 왜? 그거는 늘 변할 수 있는 거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백을 가지고 지구에서 살아라. 그래서 타로 공부하고 있다니까 타로는 공부가 아니에요. 놀이라 그냥 한 번만 씩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데다 시간을 보내는 건 숨 떨어졌을 때 제일 후회합니다. 잠시 놀이하려고 지구에 갔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럼 뭐 저승사자들이 가는 버스 타러 뭐 왔다는 거죠. 버스 타러 왔다가 그냥 뚝 내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뭘 타러 다녀야 된다고? 변하지 않는 법칙을 타러 다녀야지 다른 거 타러 개똥 타러 가고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뭐 변하지 않는 법칙을 타러 다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날 수밖에 없다. 자, 타로 점 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한 분도 안 계시네. 아유, 그래도 재미로 해도 되는데 시간 아까워서 안 하시는군요. 자기 자신에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다음 달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이 시아버지 제사를 집에서 안 지내고 절에서 모셔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 자, 어디서 지내야 될까? 이게 요 질문은 절에서 지내도 되나요? 집에서 안 지내고 이거는 어디서 지내도 되나요? 질문한 것 같다.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되냐면 우리 조상님이 꼭 오시니까 오시기 좋은 데서 지내면 좋겠어요. 특히 KTX 딱 내리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역 근처에서 지내도 되고 또 같은 값이면 조상님 잘 모실 수 있는 호텔에서도 모셔도 되고 뭐 또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서대산에 뭐 등산에서 지내도 돼. 왜? 야, 조상님, 이 서대산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제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디서나 해도 된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놀러 간 김에 그냥 따라와서 여기서 같이 합시다. 놀러 간 김에 이러면 안 돼. 이번에 저희들은 특별히 제사를 맞이해서 조상님을 괌에서 모시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짜서 갑니다. 다 오십시오. 그게 특히 좋은 호텔에 제 우리 호텔 부패식에서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호텔식은 평생 아버님
못 잡을 거 주로 나올 거예요. 입맛이 혹시 안 맞더라도 간간하게 소금 치면서 드셔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사는 고마운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제사의 문화는 사람이라면 꼭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사람 아니면 람사예요. 람사. 아, 왜? 남 보기 창피스럽다. 람사. 사람 뒤집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어야 사람인데 어떨 때 아주 예의가 바를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사람이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럴 때는 은혜를 알고 고마운 표현하고 보답하는 행을 하는 사람, 이런 분을 지칭한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제사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제사는 매일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제사를. 뭐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지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후손들이 꼭 알고 하도록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내라고 미리 다 일러줬어요. 왜?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제사 지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할 때마다 조상님 오늘 제사 지냅니다. 많이 드시고 왕생 건강하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번 일요일 날에는 사촌 조카가 결혼식 한다는데 그 호텔은 뷔페식 50까지가 나오니까 아버님 어머니 두 분 오시지 말고 그동안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었다면 이번에 한 통 쏜다고 친구들 다 모시고 오세요. 왜? 50까지 호텔에서 제사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호텔에서 50까지 제사로 지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 몰라요. 제사 지낸 줄. 사장님한테 제사상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정성껏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늘 평소에 제사 지내라. 그러면 따로 지낼 일이 없다는 까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면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고마운 표현을 잊지 않고 늘 하는 제사 문화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덕분석구는 일찍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걸 실천에 옮기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저도 종손의 장손이지만 제사를 따로 안 지내고 매일 제사를 지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 분은 네, 제가 종손의 장손인데 아니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랬어요. 아유 아버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사할 때 날짜 딱 한 번 지내주면 좋아요. 매일 제사상을 차려서 지내주면 좋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매일 해주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고 있다. 뭐 떡봉김에 제사 지내라서 밥 먹을 때마다 공양할 때마다 제사를 했는데, 우와 그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사는 매일 같이 지내주세요. 그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아 제사 지내야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제사를 지내는, 또 다 끝나고 나서 아 오늘은 끝나고 나서 제사를, 그래서 끝나고 나도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다 제사 지내기 전에 다 드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 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떡구입니다 하시고 지내시면 됩니다. 왜? 미리 연락해놨기 때문에 아 매일 제사 지내니까 따로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떡구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 문화의 좋은 점 자손 대대로 물려받았도록, 특히 제사 문화 지구촌 가족들 다 내줘야 됩니다. 근데 실천하기 쉽게 공략하실 때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하세요. 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